시각 학습의 끝은 여기가 아니고요. 이건 단원하고 여기 고등학교 선생님들 계신데 문법은 어떻게 하냐? 문법은 아까 K21.com에 가세요. 케이티21.com 휴대폰으로 가셔도 됩니다. 여기가 저의 원조 홈페이지죠. 즐거운 학교라고 들어보신 선생님들 계시지? 네. 그 옛날에 옛날 고립적에 즐거운 학교라는 사이트가 있었으니 이 사이트가 이제 제가 지금은 거기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안에 보석이 들어가 있어요. 시각 수업, 비주얼 씽킹. 비주얼 씽킹에 여기다 문법 항목을 집어넣으시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번 학기 문법은 이제 끝이야. 만들지도 제가 다 만들었어요. 케이티21.com입니다. 21세기 코리아 잉글리시 티처다. 케이티21.com 고등학교 선생님은 휴대 PP 그림 보고 대사 완성. 네, 보셨죠? 여기 즐거운 학교를 이용해보지 않은 선생님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로그인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저는 자료 올릴 때 로그인 안 해도 보실 수 있게 다 올려요. 대한민국 교사들이 로그인도 힘들어. 바빠. 자,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40인치로 보기란 단추 보이나요? 네. 검색해서 들어간 다음에 보여요. 자, 이걸 누릅니다. 눌렀어요. 그러면 휴대 PP 그림 보고 대사 완성. 일단 수업 그때 수업했던 거 소리 파일도 올려놨네요. 이걸 누르시면 40인치 보기 단추를 누르면 선생님들 파워포인트 만들지 마세요. 됐죠? 만들시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수업하는 거야. 이건 보통반 수업입니다. 슈트 문법 설명 복잡하게 하면 하반 애들은 지나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해요. 주무시든지 아니면 더 이상 괴로우면 고개 들고 공격 수업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볼거리가 있어요. 하반 애들이 귀가 막혔어요. 근데 다 막힌 게 아니야. 눈은 또 열린 애들이 있어. 귀가 막혔는데 대신에 눈이나 몸이 열린 애들이 있는 거야. 아까 하반 애들 수업 볼 때 타이포션을 보니까 어때요? 얘네들 눈이 열려 있었던 거야. 그런데 교사가 아이들의 열린 눈을 바라봐주지 못해. 또 무기력한 하반 애도 이런 거 가정법 과거 알려 이런 얘기 하지 마셔. 그냥 얘들아 슈드에브 피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 거야. 자 커퍼라, 야 이 정도 얼짱이 아니야? 이 정도면 내가 뭐가 되어야 되겠을까? 이거 보통만 수업입니다. 내가 뭐가 되어야 됐을까? 모델 정도가 되어야 되겠지. 아시더면 뭐가 아시대요? 이야, 방망 잘 날러. Join the circus. 자, 이거 봐라, 이거. 엔티 갔는데 이것들이 문을 안 잠가고 보셨네. We should have locked the door. 트위쳐 챙기, 아, 개 쪽팔려, 이러는데. I should teach them. 아이고. 저는 가장 이 수업이 제일 재밌었는데 붙였다. 이 종치면 도련이 씨입니다.